최상의 조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흐름에 마르티네스 선수가 다시 한번 5세트 11점 단식에 출격을 하고요. 그리고 신대권 선수는 많은 표본은 아니지만 현재 3라운드 승률 100%예요. 그렇죠. 단식 1승, 복식 1승인데 신대권 선수 뭐 누구를 만나도 자신의 경기를 하게 되면은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짧은 지점에 떨어졌죠. 아, 그리고 초구부터 이게 안 들어가면서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좋은 공을 주고 들어왔죠. 3뱅크샷 초구를 해결하지는 못했고 마르티네스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단식에서 6승 6패. 오요. 복식을 또 참 잘합니다. 깔끔하게 첫 득점 뽑아냅니다. 네, 다음 공이 약간은 좀 까다로운 배치가 됐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는 참 당구 팬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아, 이 공이 참 어렵다 이럴 때는 깜짝 놀랄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지금 이제 평이한 3뱅크를 노리죠. 쏙 들어가게 하겠다요. 어우, 제대로 아주 골인 시켰네요. 그리고 또 직전에 복식 경기에서 좋은 샷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반대로 앞서서 SK 렌터카의 레펜스 선수는 남자 복식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지만 한 경기 쉬고 남자 단식에서는 조금 주춤했거든요. 네. 이게 네, 뭐 세트가 변하면서 또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게 당구예요. 네.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장장 단으로 내려가는데요. 아, 비껴치길 구사했네요. 상당히 강하게 갑니다. 지금도 아주 깜짝 놀랄만한 네, 그런 선택입니다. 약간 두껍게 맞아서 길어졌지 지금 아주 날카로운 공격이었어요. 네. 지금은 바로 저 흰 공의 원쿠션을 바로 걸릴까봐 원쿠션 위치를 너무 넉넉하게 떨어뜨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을 아무리 많이 줘도 회전으로 각을 이제 완성시킬 수가 없었죠. 점수는 3대 0이 됐고요. 신대권 선수의 두 번째 이닝입니다. 팀의 구세주가 될 것이냐. 아, 아주 예리한 설계죠. 반대쪽 코너 돌아 나오는데요. 뒤치기 득점 네. 성공합니다. 만만치 않은 반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라운 헤트에서는 바로 그 구세주 역할을 박인수 선수가 3세트에서 해줬다면은 지금 SK 렌터카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신대권 선수의 그렇죠. 활약이 절실해요. 안 그래 지금 6세트를 가게 되면 백민주, 이우경 선수 또 김재근, 은거딘 나이 선수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네. 일단 자신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아, 아주 난해하게 썼습니다. 장쿠션을 세 번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일자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 여기서 행운이 따릅니다. 네. 아, 거기서 또 지금 프로우진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일단 지금 상황을 먼저 보면은 네. 사실 그대로 오기에는 일자로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렇지. 약간 좀 벗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아, 노란 공이 네. 완전히 도움을 주러 내려오고 있었어요. 또 이제 당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승부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죠. 공이 붙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2뱅크로 지금 노리느냐 3뱅크냐인데요. 지금 당점으로 봐서는 단장을 맞고 지금 투쿠션입니다. 공이 안 맞고 나가게 설계한 것 같은데 공이 맞고 나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노란 공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투뱅크를 노렸던 것 같은데 일단 공이 이제 맞고 나간 거 들어갔더라도 만약에 지금 1점짜리였던 거죠. 그럼 점수는 3-2가 됐고요. 마르티네스 선수는 지금 3뱅크 놀이죠. 단장 장으로 빨간 공 흰 공으로 진행시키는 설계를 단장 단으로 네. 득점 성공합니다. 설계대로 그대로 예. 자 고민 나온 거죠. 그리고 항상 보면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네, 좋은 자세예요. 네, 지금도 빠르게 설계를 마친 이후에 그 설계대로 깔끔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끔은 좀 오래 고민해야지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정도 경력의 선수들은 직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이죠. 네. 오른쪽으로 아주 좁은 각을 또 노리나요? 야. 하지만 그 내려오는 각도에서 흰 공이 먼저 맞습니다. 이번에 마르티네스 선수는 좀 두께가 좀 얇게 맞은 거예요. 네. 조금만 더 두껍게 맞았더라면 아주 좋은 길이었고 다음 포지션까지 그대로 연결될 수 있었거든요. 옆 돌리기를 노렸던 마르티네스. 그래도 점수는 5-2가 됐습니다. 크게 돌려보는데요. 네, 짧아지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경기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좀 깜빡깜빡 아차 뒤늦게 이제 네, 알아차리는 수가 있죠. 네, 지금 이제 신재권 선수 조금 더 집중했어야 됩니다. 네, 당점이 왼쪽인 이제 뱅크샷을 노리겠다는 건가요? 와, 뱅크샷이 걸렸어요. 네. 네. 저는 처음에 더블 쿠션을 치지 않을까 했는데 당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당점은 뱅크샷 아니면 쓸 수가 없는 당점이었는데 그 뱅크샷을 길을 네 마르티네스 선수의 눈에 보였습니다. 이 길이 나 기가 막힌 뱅크샷만 지금 세 개 아닙니까? 세 개? 그렇습니다. 정말 예술적인 득점이 네. 지금 이 시점에 나왔습니다. 7-2 확실히 당구 팬들을 즐겁게 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한번 공격을 할 때마다 기대가 되는 선수 같아요. 맞습니다. 공이 어렵게 쓰면 더 기대가 돼요. 네. 이번엔 뭐가 나올까? 자, 이번에는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걸까요? 뭐 이것저것 안 되면 빨간 공 왼쪽으로 두껍게 앞돌리기 길게 노려도 됩니다. 네. 두껍게 제일 네. 이 무기는 가장 이제 아껴뒀다가 이것저것 보다가 없으니까 역시 이거밖에 없구나. 네, 그렇게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한 점을 더 뽑아냅니다. 네, 이 세트를 빼앗기고도 참 대단한 힘이 있는 크라운 헤트예요. 자, 빨간 공이 너무 두껍게 맞으면 지금 옆 돌리기 득점 성공. 조금만 더 얇았더라면 지금 바로 이 목적을 먼저 때릴 뻔했죠. 네. 참 마르티니 선수도 이럴 때 보면 집중하는 모습이 놀라워요. 샷을 한 이후에 득점을 한 이후에도 뭐 그 집중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머리를 저렇게 흔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에 그만큼 몰입을 네. 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또 기량들이 발휘가 되는 거죠. 네.
뒤돌리기. 이번에도 득점. 자. 아, 순식간에 지금 네. 3이닝 만에 다시 한번 세트포인트에 도달했어요. 아, 크라운의 대공격력 대단합니다. 어제는 웰컴 저축은행을 상대로 3패 이후에 내리 4세트를 따냈던 크라운의 태인데 계속 1.3대 팀 에버리지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크라운의 태가 지금 웰컴 저축은행에 지금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팀의 어떤 공격 화력을 알 수 있는 지표죠. 횡단샷 깔끔하게 네. 득점 내면서 3이닝 만에 세트를 끝냈습니다. 4호세트 마르티네스 선수가 완벽하게 책임져줍니다. 네. 신대권 선수가 이렇다 할 공격을 시도하기도 전에 경기를 끝내버리네요. 뭐 해볼 게 없어. 지금 한 번에 득점기에 왔을 때 계속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 네. 네, 아주 엄청나게 만족스러워하죠, 마르티네스 선수.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트 스코어 3대2 크라운의 태가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어드리겠습니다.